우리 하남 시민이 승리하는 날로 저 추미애와 김용만이 해내겠습니다. 제가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는 중입니다. 연세 높으신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나는 여태 추미애가 꼴보기 싫었다. 자꾸 시끄럽게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인자 보니까 추미애 말이 다 맞더라. 진작에 추미애에게 힘실어주고 주미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나라가 이 꼴이 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7% 깻잎 한 장 차이가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줄 몰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동의가 되시죠? 이재명이 옳았죠? 예! 추미애가 옳았죠? 예! 이곳 하남은 맞습니다! 이곳 하남은 보니까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광진구 5선 하는 동안 성동구에서 분구가 돼서 도시 기반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강남 못지않게 발전시켜 놨습니다.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경험과 추진력을 잘 살려서 이곳 하남을 비전 있는 도시로 제대로 발전시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례 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성남 구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대장동 공익 환수 해낸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그렇습니다. 우리 하남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도심 개발 모델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당대표가 바로 전 이재명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저 추미애가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바로 미사지역 후보로 존경하는 우리 온 국민이 사모하고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 증손자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보내주시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정말 조화를 이룬 한 쌍이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네! 검찰 독재를 제대로 심판할 장수 누굽니까? 수정!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 정기를 다시 일으킬 사람 누구입니까? 김용만! 우리 하남의 자부심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남을 발전시키고 하남의 자부심을 되찾고 미래도시로 획기적으로 만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보님 들어가셔야 돼요. 후보님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하시고 시장에 오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많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네. 오신 김에 장 좀 많이 봐서 가세요. 네. 그리고 아까 김상호 시장이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골목 상권 살아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전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네. 코로나 때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해서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더니 동네 경제가 확 살아났죠. 예!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한 게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슨 9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900조 원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전에 민주당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 좀 못되게 지급한 일 있죠 지역화폐로. 예. 예. 그때 코로나 그 이전보다도 훨씬 경기가 좋았죠. 예. 몇 달 동안 그 돈 얼마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조 원이 아니고 15조 원. 골목 상권, 지역 상권이 다 살았어요. 맞습니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추미애, 추미애, 김용만, 김용만,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 화폐 예산 그것보다도 돈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2%만 지원해주고 지방정부가 2%씩 해서 6% 또는 8%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100만원 중에 8만원, 6만원 지원받아서 골목에서만 돈을 쓰니까 돈이 팽팽 돌겠죠? 저 하남 신발백화점 주인이 신발 팔면은 그거 어디 재벌들처럼 은행이라서 콕콕 재형해놓지 않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밤에 저 족발집 가서 뭐도 사먹고 족발집 주인은 저기 신발가게에서 신발도 사고 신발가게 주인은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래서 골목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가 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돈이 남아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몇조 원씩 수천억씩 쌓아놓은 초대기업들한테 세금 2천억 3천억 1조 원 깎아준다고 새로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그냥 은행의 예금 잔고 액수가 2자에서 3자로 늘어날 뿐입니다. 그게 경제가 사는 길이에요. 경제 망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감세해줘가지고 경제 좋아졌어요. 아니요. 재정 부족해서 서민 지원 예산 아낀다고 지역 화폐 예산 깎고 R&D 예산 깎아서 국가가 미래를 위한 투자조차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자들이 전부 해외로 탈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엉터리, 이런 무지한 정권, 이렇게 무능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무심한 정권, 무관심한 정권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입니다. 처음이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요. 반드시 심판해서 이렇게 하면 내쫓기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신 김에 장 좀 보고 가세요. 네. 금강산 도시 구경이라지만 심판도 밥 먹고 합시다. 네. 우리 여기서 밥 좀 먹고 갈게요. 네. 여러분 다 나온 김에 식당에 매출 좀 올려주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회장을 했는데 정치를 마감하면서 이제 아무도 안 했는데 유일하게 추미애 후보 후원회장만 이번에 맡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 후보입니다. 예, 추미애 후보하고는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1996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새정치 국민회의 만들 때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 영입을 해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쁜 어떤 아가씨가 이게 정치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때가 30대 중반쯤 됐죠. 예.
근데 뭐 직업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판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판사 같지가 않아요. 하도 얼굴이 곱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실제로 영입을 할 적에는 비례대표로 이제 하려고 영입을 해온 거예요. 예. 근데 난데없이 자기는 지역구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 기왕에 자기는 한양대학교가 있는 광진구에 가서 지역구에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될 일이 아닌데 그냥 비례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러지? 아 근데 거길 이제 나가서 터커니 당선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추미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쭉 정치를 해왔는데 예, 추미애 후 중요할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다 하는 아주 공적인 역할을 아주 잘하는 후보라는 걸 그때 참 많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한번 당선이 있을 때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을 막 윤석열이가 도륙을 할 막 한참 하지 않습니까? 못 견뎌가지고 이제 한 3개월 하고 나서 그만뒀는데 그 일을 맡아서 검찰개혁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도 그 조국을 막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도 겁이 나서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청와대 그 대통령 아주 친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당신이 좀 가라니까 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해낼 수도 이제 없어요. 웬만한 뭐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내가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5선 이미 5선을 했었죠. 광진구에서 5선을 하고 그 다음에 출마하면은 6선이 돼서 국회의장이 이제 될 이제 직전인데 내가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본인이 자청해서 가신 겁니다. 그 자청해서 가셔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윤석열이하고 엄청나게 그 갈등을 빚었죠. 예,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 그때 추미애가 조금만 더 해가지고 뿌리를 뽑았으면은 이런 꼴은 우리가 안 당하는 건데 하는 그런 후회가 지금 좀 막급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추미애 장관도 그 고생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만두셨는데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를 그만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내가 나서야겠다는 거예요. 세 번의 고비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에 지역구 나갈 때, 그때 법무부 장관 갈 때, 또 이번에 그 검찰개혁을 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이런 공적인 역할을 책임지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우리 정치사에 참 귀한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후원회장도 맡고 여기 축사등을 하러 왔습니다. 아무튼 그 물론 선거를 많이 치고 그 정치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당선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한 분 한 분이 내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은 우리나라에 나라를 구한 잔다르크입니다. 그래서 추다르크라고 부릅니다. 추다르크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벌써 두 번이나 구했습니다.
2016년에 탄핵 사태 때 나를 구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구태타를, 검찰 구태타를 저지해서 나를 또 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서 다시 출마를 했습니다.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추미애 장관은 남성들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법부 판단으로 옳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지만, 추미애 솔선수범이 검찰 개혁의 횃불을 계속 켜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고 지금 정권 교체에 지금 밀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미애 장군을 비롯한 여전사를 구성해서 4.1 총선 이후 검찰 개혁의 선봉장으로 삼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어느 정권도 가지지 못한 비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민주주의를 박살을 냈습니다. 스웨덴 왕립 다양성 연구소에서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28위에서 47위로 바로 폭락했습니다. 30위권에 들어가는 민주주의 중 유일하게 폭락한 민주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폴란드와 헝가리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비상한 능력은 뭐냐면, 불과 2년도 안 된 사이에 1997년 IMF를 방불하는 경제위기를 초래해서 그동안 우리 민주정부에서 써왔던 이 자유와 번영이 꿈꾸는 이 우리 폭로로 우리 경제를 만약 박살 내는 그 비상한 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2008년에 글로벌 번영위기가 지금 다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가게와 상가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자영업이 파산해서 그들은 아무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 배달 노동자로 대규모로 지금 전락해서 미래가 없는 위험하고 불안한 지금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상한 능력은 2년도 안 된 그 짧은 시간에 이 민주정부가 쌓아왔던 IT와 4차 산업 인프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정부에서는 IT 디지털 지수에서 세계 1위를 달렸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과학기술 예산을 연구실에 불이 꺼지고 우리 미래 먹거리 기술 산업에 밥상을 거둬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된 이 사이에 평화와 안전이 보장됐던 이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가 임박한 한반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주정부가 6.15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2007년, 201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전쟁의 위기를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잘 관리해왔는데, 윤 정권은 지금 반공 전체주의라는 이념 전쟁을 벌이고 호주 대북 태세 전환으로 한반도가 세계에서 큰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 정권이 초래한 민주주의, 경제, 기술 그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고
과학기술의 기초를 다시 쌓고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바로 추미애 장군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을 총선에서 심판 투표함에서 생각하면 동의하시면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우리 추미애 후보님을 사랑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역대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나쁜 짓 참 많이 했는데 제대로 징계를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현직 대통령을 제대로 징계했던 유일한 사례가 있죠. 박근혜 탄핵. 그 누가 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공무원인 시절에 나쁜 짓을 또 했어요. 그 징계 누가 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나쁜 짓 했던 거에 비해서 그것보다 지금 현재 대통령일 때 위법한 행위, 위헌적인 행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해야죠. 네. 보수 정권 대통령들의 징계 전문가 누굽니까? 징계. 여러분 혹시 공안증이라는 말 아십니까? 네. 그 중국이 축구 잘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만나면 축구를 못해요. 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서워한다 해서 공안증이란 말이 있어요. 보수 정권,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예! 그들이 걸린 병은 공추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추미애 트라우마를 심어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 힘들이 진짜 정권 심판을 하고 저들에게 나쁜 짓 하면 추미애에게 혼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실 거죠?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안진걸 민생연구 소장님을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우리 이해찬 대표님과 추미애 대표님 이분들이 훨씬 더 주목받아야 되죠. 저는 강동구 상일동에 살고 있어서요. 50m만 걸으면 하남 여기 덕풍까지 막 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남시랑 바로 옆에 살고 있고 민생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활기가 넘치고 승리의 기운이 넘쳐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동네니까요 하남시로 와서 추미애 대표님 선거운동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미애 전 대표님을 검찰 또 역사정의의 선구자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기수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추미애 대표님을 봤는데 민생경제 이슈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노동존중 이게 우리 사회에 가야 될 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상하 한알이 14,500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못살겠다 가라앉자 이런 말이 절로 터져나오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에 윤석열 꼴이란 고혈압까지 칠중고에 우리 국민들이 시달립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분들이 나와야 됩니까? 정권 심판뿐만 아니라 정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애정으로 이 어려운 국민경제를 내일처럼 나서는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다수 포진되어 있고 선봉에 추미애 전 대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추미애를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힘닿는 데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미숙 전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박민숙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와서 하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 당황했습니다. 우리 김상호 전님 어디 가셨나요? 예, 네, 오늘 추미애 장관님 개소식을 이렇게 귀하신 분들 모시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 저도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많은 열기를 느끼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제 공천이 많이 늦어져서 후보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강병덕 후보님 인사하시는데 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면서 아마도 우리 추미애 후보님께서 김용만 후보님 가셨지만 우리 하남에서 꼭 승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병덕 후보 전 후보님, 우리 또 민병선 전 후보님 앞에 계시고 이청 전 후보님도 계시는데 이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수봉 전 후보님께서는 안 오셨지만 이분도 아마도 열심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공천이 늦어서 여러 가지 다니시는데 굉장히 힘들기도 하시지만 열심히들 다니고 계셔요. 그 다니시다 보면 우리 하남의 민생 경제 많이 어려운 거를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남시는 신도시 1기기 3기가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하남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만한 또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남 시민들께서 목 놓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하남의 여러 가지 현안들, 사업들 꼭 해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두 후보님께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권 꼭 심판해 주셔야 되고 우리 독재, 검찰 독재 꼭 종식해야 되잖아요. 아마도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서 꼭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온 열정 다해서 두 후보님 당선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 화이팅! 예, 박민숙 의장님 감사합니다. 아, 다음으로 소개 및 인사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데요. 이부영 전 국회의원님,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저는 옆 동네 강동에 사는 이부영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든든하시겠어요? 그렇죠? 저 우리가 자랑하는 추다르크, 우리를 지켜줄 추다르크 다시 하남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하남에서도 이런 인물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우리 저 공천심사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임혁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뭐 물론 그 전 문재인 정권 때부터지만 이렇게 강단 있게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전면에서 싸워주시는 추 대표님을 보면서 남자들도 별로 그렇게 강단이 없는데 어디서 저런 담력이 나올까 감탄을 했습니다. 미리 딴 분들이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 말에 그런 게 있죠. 칼제비는 칼로 망한다. 칼제비는 칼로 망한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임자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추미애 대표님 앞세워서 이 하남 발전을 이룩하시고 또한 윤석열 정권도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부영 국회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1부 행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2부 행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정도 멘트가 나오면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남과 함께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발전하는 하남을 만들어갈 추미애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를 못 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상. 제가 여러분들 불편한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경청해주시고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승리의 박수를 보내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공관위원장이 늦게 공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관을 믿습니다. 어려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 전 당 대표님 조금 전 말씀처럼 누겼던 그 마음 그 자세로 제가 하나 딱 골목마다 골목마다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느라고 입술이 부르치고 저를 동행해 주느라고 안내해 주느라고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강성사 우리 하남시 의회 의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다니는 이유는 이곳에서 국회의원 한번 더 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무너진 경제, 무너진 민주주의, 무너진 평화. 절단할 사정입니다.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추미애가 광진구 일부를 선택해서 김대중 대통령님께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치인 김대중, 국민의 약속을 깼다고 그때 많은 비판을 받던 김대중 총재께서 새정치 국민회를 만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몸소 정치적 제기를 하셨을 때 제가 이분에게 바람을 일으키고 신바람 나고 희망을 갖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제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 스스로 광진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칼바람 맞으면서 여러 달을 발이 부러트도록 쉬도록 뛰고 또 뛰어서 승리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절실합니다. 국민이 위기이고 나라가 위기 때문에 민생이 절실하기 때문에 제 마음도 그만큼 절실합니다. 하남 시민 여러분, 절실한 저 추미애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남의 복근이가 굴러왔다 이렇게 독담도 해주시고 아 좀 싸납고 독한 줄 알았더니 부근한 이웃집 아주머니 같고 이쁘다 이렇게 제가 표출을 좀 하겠습니다. 아름다워요. TV에 나오는 것보다 뭐 이쁘네요 이렇게 속에 없는 말씀도 해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하나함과 뭔 상관이 있어 왜 왔어? 이런 분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큰 정치 하느라고 지역발전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역발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출하기도 하십니다. 성동에서 분구된 광진구 도시정비를 해내고 지역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해찬 전 당대표님 또 황세웅 시부님 임형태 공간위원장님 김민정 촛불행동대표님 여러분들께서 저 추미애를 증거하기 위해서
중진으로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나라가 위기이고 민주주의가 도탄에 빠질 때 추미애가 더 정렬적으로 뛰었듯이 저 추미애 나라 구해내고 강진발전처럼 이 하남도 발전시킬 것을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미애는 결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정치만 챙기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그런 헛된 정치하지 않습니다. 추미애는 서민이고 저 추미애의 마음이고 서민은 민생이 저 추미애의 목표이고 서민의 삶을 구해내는 것이 저 정치의 목표이고 또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이 저 추미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 추미애는 두 가지 다 느끈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남은 이재명 남 대표가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며칠 전 신당시장에서 여러분 보셨죠? 네. 그곳에서는 선거법상 많은 말씀을 못하셨지만 저랑 같이 국밥 한 그릇 하시면서 주 장관님 이곳 어려운데 장관님 실력 믿으니까 보낸 겁니다. 저 이 하남 잘 압니다. 저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당 대표가 하남을 발전시키는 사명을 저 추미애에게 부여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남의 정치 의식을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알리고 저 광진구 국회의원 됐을 때 광진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남이 대한민국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 민생 1번지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남을 하나로! 하남을 하나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 중심으로 뭉치라고 한 마음으로 모아주신 승리하고 사랑하는 아우님 강병덕 후보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 자리에 마음을 보태주시고 계신 오수봉 후보님 또 김상호 전 우리 당을 걸출한 시장님 모두 다 함께 우리 하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 만나 뵙고 호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